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끼쳐, 것 같아요. 소름 끼치죠. 최종,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 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 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니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전도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전폐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같은 유린으로서 그 일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시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계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쌍둥이만.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 네,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아,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른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대참사를 만든 나치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에 소련군은 결국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이죠. 이때 히틀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거 또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죠. 네. 배우셨어요? 까먹었죠. 저희 그 약혼녀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반 자살. 히틀러는 폐허로 변한 총동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에바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그 늘 거창했던 행적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죠, 그죠? 그가 뭐 실제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서방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